안녕하세요. 드라마 텔러 아담TV입니다. 오늘은 심수령과 로우니 그리고 오인유와 주단태 관계에 대한 다소 충격적인 내용과 결말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영상은 1부와 2부로 나눠지며 오늘은 1부, 내일은 2부로 제작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29일 아역 연기학원 숲컴퍼니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펜트하우스 출연과 관련해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린 주단태 역의 아역배우 양희용 군과 주단태 동생 역의 아역배우 안소혜 양이 캐스팅됐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많은 분들이 주단태와 오윤희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단태 동생 역으로 출연하는 아역배우 안소혜 양이 오윤희와 많이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윤희가 주단태 동생이란 썰이 힘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펜트하우스는 정말 근친상간은 막장극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간에 떠도는 오윤희 주단태 동생 썰이 실제로 가능한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뇌피셜로 제작되었기에 본방송 내용과는 전혀 다를 수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시즌 3 6회로 가보겠습니다. 오윤희는 지난 5회에서 시신까지 보여주며 최종 사망 처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근까지 신청했다고 했죠. 그런데 6회에서 오윤희에 대한 내용은 단 하나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치렀지만 이후 무덤이나 납골당도 나오질 않았고 부검은 신청했지만 그 결과조차 나오질 않았죠. 즉 이것만 놓고 봐도 오윤희는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오윤희가 정말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임팩트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미 시청자들은 오윤희가 부활할 것이라고 다 짐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현재 상황에서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판도를 바꿀 만한 큰 반전 카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카드 중 하나가 바로 오윤희가 주단태 동생이 된다는 설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윤희가 주단태 동생이 되는 순간 우린 두 눈을 씻고 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즌1에서 우린 정말 못 볼 것을 보고 말았기 때문이죠. 즉 옆집 종편 드라마에서 새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장면이 나오고 의붓아들을 유혹하는 그런 막장 전개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공주파 방송인 펜트하우스에서까지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시즌1 18회로 가보겠습니다. 오윤희는 자신이 민설아를 죽인 기억을 떠올린 후 주단태에게 더 적극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주단태를 바에서 만난 오윤희는 함께 술을 마시고 첫 번째 키스를 나누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같은 회에서 오윤희는 펜트하우스에 들어가 주단태와 마주치자 두 번째 진한 키스를 나눕니다. 물론 당시 상황은 주단태가 오윤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작업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진한 키스를 나눈 것이 안한 걸로 되지는 않죠. 더군다나 오윤희는 그때 당시 펜트하우스에 입성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주단태와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니까요. 자, 이쯤에서 우린 주단태와 오윤희가 친남의 사이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막장 드라마라고 해도 도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관계 설정이기 때문이죠. 즉 영화도 아닌 드라마에서 친남매가 키스를 하고 하룻밤을 보낸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김순옥 작가 역시 임성환 작가의 버금가는 작가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김순옥 작가가 그런 문제점을 이미 로곤과 심수령 커플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유지시켜 왔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 또한 심수령과 로곤의 관계가 도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응원해 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순옥 작가는 이런 문제점을 직접 드라마에서 한 배우 입을 통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시즌 3 1회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심수련은 주단태가 풀려나고 로건이가 나혜교를 죽인 범으로 몰리자 경찰서에 항의를 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대뜸 로건이를 심수련 스토커로 몰더니 심수련과 로건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멘트를 던지죠. 죽은 친딸의 골수를 불법 이직한 사람이랑 특별한 감정을 설마 아니죠? 친딸의 양오빠 에이씨 와우. 전 솔직히 이 대사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김순옥 작가가 로건과 심수련의 관계가 이상한 관계란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로건은 민사라의 양오빠입니다. 즉 아무리 파양을 했다고 해도 과거에는 양오빠였고 민설아가 죽기 전까지 친오빠처럼 따랐던 남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 로건은 움직였죠. 그런데 동생의 양오빠였던 남자가 동생의 친엄마와 사랑에 빠진다는 설정은 우리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심수련과 로건이를 응원하기는 하지만 이 사랑이 우리나라 정서에는 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즉 우리가 심수련과 로건의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인정하는 것은 옆집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에서 양아들인 신유신과 새엄마인 김동미의 사랑을 인정해주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오윤희와 주단태의 관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김순옥 작가가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를 인지하고도 오윤희가 주단태의 진짜 동생이라는 설정을 밀어붙인다면 답은 없습니다. 그냥 우린 시즌1에서 주단태와 오윤희가 서로에 대한 진실을 몰랐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영화 올드보이에서 이상하게 비춰졌던 남매 설정을 작품이라는 태도 안에 가두고 이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내용 전개가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즌3까지 펜트하우스를 보면서 등장인물의 성장 과정을 몰랐던 인물은 딱 4명입니다. 첫 번째는 심수련과 나유계이고 두 번째는 주단태와 오인이죠. 그래서 김순옥 작가는 시즌3에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들의 성장 과정을 준비한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위해 지난 5회에서 오윤희의 젊은 시절 사진을 하나 투척했죠. 당시 이 사진은 하박사가 자신의 의학책에서 뜬금없이 발견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윤희가 주단태의 여동생이 되려면 어떻게 등장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간단한 것은 오윤희가 저체온증 증상으로 숨이 멎었다가 혼자서 영안실에서 깨어난 뒤에 과거에 잃었던 모든 기억을 되찾게 되는 상황이 펼쳐져야 합니다. 알다시피 오윤희는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즉 오윤희는 어린 시절 어떤 사고를 당한 직후 모든 기억을 잃었고 보육원에서 자란 뒤에 뛰어난 성악 실력으로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술만 먹으면 도지는 이런 정신 착란증 때문에 민설아를 죽이고도 기억을 전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윤희가 그 어떤 가족도 없는 고아라는 사실은 우린 오윤희의 장례식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오윤희를 찾아오는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오윤희는 죽었다 깨어나면서 자신을 잃었던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그 기억 속의 장면을 위해 어린 주단태와 주단태 여동생이 투입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단태가 엄마를 부르던 그 끔찍한 회상신에 대한 수수께끼도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주단태는 당연히 멘붕에 빠지겠죠. 자신의 손으로 죽은 줄만 알았던 친 여동생을 죽이려 했고 심지어 여동생의 딸이자 조카인 베로나까지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오윤희는 주단태에 대한 복수는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일단은 심수련을 보고도 베로나를 보고도 오윤희가 아닌 척 모르는 척 연기를 해야겠죠. 물론 죽었다고 생각한 오윤희를 본 사람들은 분명 기겁하고 쓰러지겠지만요. 그런데 주단태와 오윤희가 친남매가 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커플은 아이러니하게도 주석훈과 베로나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절제에 사랑할 수 없는 사촌지간이 돼버리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런 막장스러운 상황이 다른 커플에게도 이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주단태의 파멸과 죽음처럼 심수련과 로건이의 관계도 새드 엔딩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니까요. 참고로 여기에 대한 얘기는 내일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오윤희가 살아 돌아오게 된다면 어떻게 나무 도움 없이 다시 헤라펠리스에 입성하고 일어서게 되는지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 생각과 달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